자, 반갑습니다. 디몽크 TV 디몽크 라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내가 진짜 정말 기대했어요. 소니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라스트 판타지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저 저번에 제가 유튜브 아니 UCC 영상 이벤트 있었잖아요. 예, 예. 제가 그 찍은 거 보고 찍었죠. 그거요? 아니요. 디몽크님은 이게 액바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얼마 뒤에 딱 이벤트 참여 영상을 찍어가지고 근데 시청을 했더라고. 아니, 사람이 간사한 게 이게 한정판은 또 눈 돌아가요. 아 진짜 눈 돌아가. 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세계 12,300대? 12,300대에서 우리나라에 90대밖에 안 파는 플레이스테이션 한정판이래. 누가 눈이 안 뒤집히죠? 액봇도 눈이 뒤집힌다고요. 가난. 그래도 신청 안 할 줄 알았어. 아이 가죠. 가죠. 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 3등이에요. PS4 이용권. 어 그래도 3등. 3등은 됐어요. 되게 공평하게 뽑은 건 맞아요. 근데 나를 안 뽑아준 거는 정말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물론 1등 되신 분 보니까 아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한번 플레이스테이션 4 한정판을 개봉을 해볼 겁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박스가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4 한정판 박스요. 상당히 큽니다. 무거워. 9kg 써 있는데 9kg. 네. 네, 9kg입니다. 한번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죠. 네, 이겁니다. 이 빌어먹어 이렇게 포장해줬어요. 아주 좋아요. 내가 성의 없다고 하니까 성의 있게 해줬어. 날 의식한 거야. 날 당첨 안 시켜주면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4 개봉기를 못할 줄 알았죠. 했습니다. 오 무거워 씨. 20주년 한정판 플레이스테이션 4 한정판 우리나라 90대 그중 한 대가 제 손에 있습니다. 소니 여러분들. 아, 네, 아주 라판인 네, 건데 어쨌든 난 이걸 깔 겁니다. 어떤 거였더라? 아이폰? 비닐 까고 왔더니 막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쵸.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안 까고 갖고 왔잖아. 이게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90대긴 하지만 국내 유저를 위해서 예. 매뉴얼이나 다 전부 다 한글로 제작을 해줬어요. 한글판 한정판은 딱 90대밖에 예. 없는 거지 국내. Anniversary 한정판이야. 20주년 한정판. 94년 12월 3일날 예. 플레이스테이션이 처음 발매가 되었어요. 94년 12월 3일. 그래서 이번에 12,300대 숫자 예. 의미가 12월 3일을 예. 기념하기 위해서 12,300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1,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오리지널 색상으로 지금 보면 박스도 아니 박스 하얀색 같은데 아니고 예. 본체 색깔 본체 색깔이 그렇게 하네요. 지금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 건 아니니까 나 그렇게 성의 있게는 안 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벌써부터 좋아요. 그리고 성의가 느껴져. 괜히 한정판이 아니야. 플레이스테이션 4 네, 20주년 한정판 애니버서리. 멋지네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4 예. 일반판은 좀 패키지가 좀 그지같잖아요. 저도 한번 저도 실제로 한번 보게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고급스럽게 여기 글씨가 있어. 네 여기 또 박혀 있어요. 다 두근두근. 야 우와 야 대박. 와 오 와 멋지다. 멋져. 와 한정판 리미티드 전세계 12,300대 우리나라 90대 91대인가요 우리나라. 와 이거 좀 멋있다. 오 와 성 있어. 다시 한번 닫았다가 열면 와 이렇게 좋은 거 날 안 시켜줬어? 한번 꺼내봅시다. 본체, 잠깐만 본체부터 하기 전에 쭉 이렇게 와 여기 보면 듀얼쇼크 그리고 카메라 여기 먼저 요 미지의 박스 요게 뭘까요? 매뉴얼 같아요. 여기 보면 책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책 표시가 있어요. 뭡니까? 매뉴얼이요. 오 이거 봐. 20주년 한정판 매뉴얼이야. 와 매뉴얼부터 매뉴얼부터 달라. 매뉴얼부터 달라. 하,
친절해요. 친절합니다. 컬러에다가 와 한정판이라고 이렇게 성의있게 줘? 게임 즐기기 뭐 화면 보는 법 이야 좋다 인정하겠어요.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는 네, 똑같아요. 한글로 친절하게 돼 있어요. 요건 여기 답니다. 오 포장이 특이하네. 듀얼쇼크 4. 와 착살납니다. 어 색깔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오 그리고 여기 터치패드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 X 야 없어요. 내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게 세모 네모 X 잘 보면은 네. 20 세모 네모 X 20주년 기념에서 20 세모 네모 X. 아 그러네. 와 씨 가치가 엄청나구나 이거. 그걸 위해서 따로 부품도 따로 만든 거예요. 20주년을 기념하려고. 어우 색깔 죽이네. 진짜 이쁘다. 와, 확실히 달라요. 여기 피스 마크도 오리지널 색깔로 예 해줬어.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기억나세요? 원래 그 플레이스테이션 나올 때 원래 여자가 플레이스테이션 그러고 와 이거 진짜 비교된다. 진짜 옛날 플스 1 느낌이 나네. 아, 색깔이 색깔이 쥐색. 제가 이렇게 제 옷 색깔하고 그러네, 똑같죠. 예. 근데 제 건 아니라는 거. 열어서 카메라 요건 제가 또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뭐? 카메라는 뭐 굳이 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놓는 거예요. 아시죠? 네 뭐 키네트 같은 맞아요. 뭐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탠드 이제 스탠드 버티컬 어때 스탠드. 굳이 이것도 벗기진 않을게요. 여기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좀 이따 세우는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답터 같아 그거는. 이거는 아니 아답터는 안 들어가잖아요. 플스는 그러네. 원래 플스 4는 아답터 없잖아요. 요게 케이블 그냥 케이블 그렇죠. 아 USB하고 요 박스에는 요렇게 뭐 AC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 예, 이어폰도 이어폰도 그냥. 색상이 입혀져 있어요. 그 싸구려 그 파란색보다는 이쁘네요. 이것도 근데 그렇게 비싸 보진 않아요. 이제 HDMI 케이블이요. 이렇게 구성물이 있습니다. 박스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제 본체가 남은 건가요? 네. 야. 와. 오. 살살. 자, 플레이스테이션 4 20주년 한정판입니다. 아 뿌듯하다. 착살한다 진짜. 8627번 8627번입니다 그럼 12300대 중에 8000대를 여기도 보면 똑같이 아까 그 터치패드처럼 여기 가까이 보면 안 보이시죠? 20 세모 네모 X. 네 20 세모 네모 X가 여기도 박혀있어요. 뒷면에는 네 똑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아 이거 봐 이거 국내 전용으로 네. 만든 거야. 이것도 부품을 보니까 그지? 와 진짜 엄청 성의있게 만들었다. 아 좋다. 이렇게 윗면 똑같아요. CD 트레이 그리고 USB 케이블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원래 플레이스테이션 4에는 없는데 여긴 색상이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보이시죠? 색상이 박혀있어요. 전원 버튼과 트레이 버튼에 녹색으로 플레이스테이션 1이 아, 녹색, 요 색깔로 들어갔을 거예요. 파란색이랑 초록색 그것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만든 겁니다.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판으로서 나는 가치가 뭐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12300대가 뿌리는데 그게 무슨 한정판이야. 근데 12300대 중에 한 대도 없어요 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한정판 예. 본체가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동봉해가지고 예. 뭐 그란투리스모 한정판 예. 아니면 뭐 한정판 많은데 예. 이렇게 소니에서 직접 한정판을 만든 거는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제 소프트 회사가 같이 소프트 회사 기념으로 한정판을 만든 거지. 아 그렇게 한정판을 그러니까 학본처럼 네. 학본처럼 만든 거지만 뭐 헤일로 패키지 뭐 라스트 오브 어스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한정판은 많이 있었지만 소니가 직접 한정판을 만든 기계 거는 기계 자체를 만든 건 처음이다. 20주년 20주년이니까 이렇게 직접 한 것 같아요. 20년이면 진짜 많이 했네요. 그쵸 많이 했죠. 많이 해 먹었네 이제. 와 진짜 기본 제품들도 다 좋게 해주지. 이쁘다. 아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아 여기 패드가
아 진짜 탐나요 나 이거. 보이십니까? 스탠드랑 스탠드 어떠세요? 아 저 최근에 산 것 중에 제일 만족한. 쥐에서 저 달라고 난리 난리. 왜 난 안 됐을까? 액바라서 마음이 기본이 안 돼있어. 기본이 플스를 좋아하는 아니, 마음이 기본이 있어야지. 아니 근데 아니, 나도 플레이스테이션 1을 써서 오리지널로 어떻게 보면 닌텐도로 게임을 입문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즐겼던 건 플레이스테이션이었어요 저도. 근데 최근에 디몽크님이 리뷰한 거 보면은 네. 엑스박스가 제일 많지. 이게 진짜 어차피 이번 갔으니까 끝났으니까 아, 나 엑스박스도 좋아요 그래. 엑스박스 엑스팬더 난 더 편했다고. 그래서 엑스박스 좋아했어요. 아이씨 들어왔고 내가 이거. 혹시 알아? 엑스박스 20주년 기념에 똑같은 비싼 거 할지?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거. 그때도 안 해줄 거예요 걔네들은. 아씨 네, 들고 리뷰할게. 나 멀티플랫폼 게임 나오면 진짜 다 엑스박스만 살 거야. 살 거야가 아니라 사고 있잖아 지금. 셜록 홈즈 샀어요. 요즘 이번에 살 거예요. 셜록 홈즈 플스로? 네 플스로. 엑스박스 1으로도 나와? 나 한글판으로? 안 나와. 그래서 아, 그래서 사는 거잖아. 마지막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플레이스테이션 4 한정판 아. 당첨이 됐는데 제가 이걸 들고 있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소감을 한번. 어쨌든 저는 원래 당첨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 이렇게 또 당첨을 시켜줘가지고 참 소니 코리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저는 영원히 네. 풀바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플스 10이 나올 때까지 아니 그 이상 나올 때까지 풀바! 화이팅! 저도 플레이스테이션 팬이 되겠습니다. 아니 늦었어. 아니 아니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사랑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00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하겠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무튼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 4 20주년 한정판 패키지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찹찹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빠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소니 여러분들은 싫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박스 상징이잖아. 이렇게 파란색이 전 파란색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와. 아 파란색 전체인데 나는 나의 전부가 파란색인데. 나는 무시. 아 로고를 파란색으로 만들 걸 나도. 그렇지. 뼛속까지 액바라 안 돼.